우리가 참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면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에셀드는 연속 발사. 예. 날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5년간 한국형 삼축 체계에 3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그런데 해군이 해상 기반 기동형 삼축 체계를 구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상, 공중뿐 아니라 이제 수중까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북한의 다양한 이 수중 발사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상 기반 기동형, 한국형 삼축 체계 필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핵미사일을 탐지해서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사전에 이를 제거하는 이제 킬체인, 예. 뭐 일종의 이제 선제 타격 개념까지 포함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어 관련해서 발사되어 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는, 그리고 다음에 정부도 공유하는 해상 기반 다층. 단층이 아니고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떤 핵탄두 미사일이나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대량 살상 무기, 뭐 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북한의 전쟁 지휘부, 그다음에 핵심설을 정밀 타격하는 대량 응징 보복을 이제 구축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북한의 뭐 수중 위협이라고 하면 뭐 잠수함 도발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북한이 보면 70여 척의 잠수함 등을 갖고 있는데요. 숫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잠수함은 한 로미오급이 그 중에 20여 척이고 그다음에 뭐 상호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이제 추가가 되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게 보면 헤일이라고 헤일. 예. 핵탄두를 장착한 일종의 어뢰 비슷한 수중 드론을 개발해서 지금 계속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 헤일의 이제 수중 폭파 시험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게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채 북한 동해 이제 리원군 해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설정된 타워 및 S자형 침로를 59시간 12분간 단지 항해에 성공한 다음에 함경남도 홍원만 앞바다에 있는 목포 수역에 도달해서 폭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뒤에 여기 끝인 게 아니고 그 뒤에 72시간까지 좀 더 길게 길게 이제 수중 잠항을 한 다음에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본 게임에서 그 러시아의 포세이돈인가 그때도 아마 수중 핵드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건가 이게 북한의 헤일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비슷하죠. 네. 2019년에 러시아가 실전 배치했다고 주장했던 이 포세이돈 핵 탑재 수중 드론,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북한이 러시아에 의해서 두 번째로 개발한 셈이 되고요. 포세이돈의 경우에는 재래식 탄두 핵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항모 타격이 가능할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을 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핵을 장착하니까 또 핵탄두를 실어서 쏘면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핵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해저를 잠항해서 또 해안을 타격을 하면 항구와 그 일대 지역이 초토화될 수 있고 이런 소위 무차별 인명 살상, 그리고 환경 파괴 이런 걸로 인해서 둠스데이로 불리는 그런 무기 체계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일이 뭐 이 정도이냐 하면 그렇진 않고. 아마 그 러시아 포세이돈하고 기존 어뢰 중간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훨씬 작을 걸로 보이고 수십 킬로톤 정도의 이제 핵무기 탑재용으로 개발된 만큼 부산이나 평택, 동해, 진해 이런 남한의 대한민국의 해군 작전기지
그리고 또 유사시에 한반도에 투입되는 핵추진 항공모함, 이런 이제 미국의 저 해군 증원 전력이죠. 이런 쪽에 직접 타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럼 해일이고 아니 그 같은 뭐 핵 수중 드론 이게 뭐 어떻게 쏘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대한 SSBN 원래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 핵잠수함을 예. 일부를 개조해서 이제 벨고로드함이라고 있는데요. 그 한 뭐 2만 톤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배인데 길이로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긴 잠수함. 평가받는 이 잠수함을 이제 얼마 전에 진술했어요. 여기에 이제 포세이돈을 탑재를 해서 나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진시키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제 잠수함에서 발진시키는 게 이상적인데 북한 잠수함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노후한 그다음에 재래식 잠수함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잠수함으로는 그렇게 해일을 발진시키기는 일단 어려울 걸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해일을 이제 항속 길이를 점점 늘려서 그래서 직접 북한의 어떤 항구에서 발진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반 화물선이나 이런 데 실고 나가서 바다에서 이제 발진시킬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이제 감시해야 될 대상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우리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상당히 좀 피곤해지는 거죠. 예, 뭐 잠항 시간이 뭐 70시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더욱더 네.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 하나 더 얹어서 북한이 유사시 남한을 타격할 무기 목록에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SLCM을 또 새로 추가했다. 지금도 많은데 뭘 또 추가했습니까? 예, 지난 3월 12일 아침에 예. 북한의 신포 인근 해상에 북한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미상의 미사일이 포착이 됐습니다. 곧 이어서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잠수함 824 영웅함이 북한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두 발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즉 SLCM을 발사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참고로 그 고래급 2000톤인 고래급의 824 영웅함은 그 이름이 2016년 8월 24일 날 북극성 1형 SLBM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그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념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부여를 한 것이죠. 네. 지금 사진 보시는 게 이제 고래급 잠수함에서 발사한 SLCM인데 이번 SLCM 두 발은 수직 발사관이 아니라 어뢰 발사관에서 수평으로 앞으로 쐈는데 이렇게 나가요? 근데 나가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 아, 그런 게 어뢰가 아니기 때문에 아, 예, 예. 수직 발사관이면 이보다 훨씬 급격한 각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90도에 가깝게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지름이 굵고 크기가 큰 SLBM 뭐 그런 것들은 수직 발사관으로 나가고 이런 SLCM이나 일반 대함 미사일은 어뢰 발사관에서 수평으로 발사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SLCM이라는 건 이게 자체도 참 이게 무시무시한데 여기 이거 핵 탑재 가능합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북한은 여기에 이제 핵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네. 하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어뢰 발사관에 쏠 정도면 보통 직경이 이제 큰 어뢰 같은 경우는 뭐 600mm, 640mm 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서방 세계는 53.3cm, 533mm예요. 그러면 좀 크게 봐도 직경 60cm 이하가 돼야 탑재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상당히 작은 건데 그 정도까지는 소용화를 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그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깨는 존재가 얼마 전에 이제 공개가 됐죠. 화산 32형이라고 불리는 북한이 이제 소형 전술 핵탄두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직경이 한 50cm 미만이에요. 한 40에서 50cm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핵탄두는 북한이 최근에 공개한 거의 모든 미사일과 해일 뭐 이런 데 탑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화산 31형이 진짜 핵탄두냐.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해군 차원의 삼축 체계의 구축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뭐 그동안에 신의 방패라고 불렸던 이지스함, 그 북한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뭐 감지도 하고 뭐 계속 활동 중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 해군 첫 번째 이지스함이 아시다시피 이제 세종대왕함 아닙니까? 네. 세종대왕함은 이 사면에 위상배열 레이다 AN 스파이 1D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 최대 1000km 떨어져 있는 목표물 1000개를 이제 탐지 추적할 수 있고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미사일 중에 보면 시기스킴이라고 그래서 이제 파도 위에 표면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제 날아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구 공면 때문에 먼 거리 탐지가 어렵죠. 네, 그래서 좀 가까이 와야 잡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시기스킴인 대한미사일의 경우도 83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흔히 1000km 얘기하는데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925km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함이 처음으로 활약한 게 2009년 4월인데요. 그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15초 만에 네. 탐지를 했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일본보다는 북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이제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했고요. 참고로 그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요. 예. 그 전에 보면 북한에서 뭔 미사일 쏘면 우리가 이제 이지삼이 있기 전에는 미국이나 일본 통해서 뭐 이런 일본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나왔어요. 아, 북한이 예. 미사일 쐈다고. 기억이 나요. 예, 옛날도 아니에요 그렇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9년 그 이지연이니까 십몇 년 전이에요. 십몇 년 전인데 언론이나 뭐 국민들도 아니 북한 위협을 1차로 받는 건 우리인데 왜 일본에서 먼저 알고 그걸 발표하느냐. 상당히 그러게요. 예, 자존심 상하는데요. 자존심 예. 상하고 상당히 군사적으로도 이거 안 돼.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비판도 받고 그랬는데 군은 군대로 사실 굉장히 군도 자존심 상하고 사실 힘들었죠. 근데 세종대왕함이 이지삼에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먼저 탐지를 해서 먼저 이제 그때부터 우리 언론에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합참이 먼저 발표하고 NHK 받았어. 그래서 이제 NHK보다 일본 네. 언론보다도 먼저 우리가 보도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는 그런 이제 사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년 뒤 2012년 4월에 북한이 이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쐈을 때도 세종대왕함이 이제 미일보다 빠른 발사 54초 만에 궤도 추적에 이제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크게 결코 작지 않은 배지만 미일 이지삼 위에서 엄청나게 VLS 후직 발사기가 많다. 예. 무려 128셀. 예. 참고로 미국은 주력이 96개입니다. 예. 예. 그래서 100개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 그리고 중국의 최신의 그 아시아 최대 공호형,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많은 예. 그런 128. 숫자, 예. 예. 숫자를 자랑하기 때문에 강력한 무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방공망의 경우도 이제 다양한 3중 방공망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가장 멀리는 SM-2 함대공 미사일. 이게 최대 170km 밖에서 이제 요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뚫리면 좀 더 가깝게 예미라고 불리는 최대 9.6km 떨어진 저 항공기라든지 저 순항미사일, 대한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말 그대로 골키퍼 20장 역할을 하는 이게 30mm 기관포. 가 이제 마지막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방어를 하게 되는데 골키퍼는 분당 이제 4,200발의 30mm 기관포탄을 퍼부어서 적 대한미사일이나 뭐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격을 하게 됩니다. 네. 북한이 무슨 뭐 미사일 쏘면 뭐 수십 초 만에 우리 이지삼이 탐지를 하는데 그러면 이 세종대왕급 우리 함정들이 항상 북한 미사일 탐지에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 우리 해군은 그 광개토 3 배치 1 사업을 완료를 해서 지금 1번함이 세종대왕함이고 예. 2번함 율곡기함, 3번함 유성룡함 이렇게 세 척의 7,600톤급 이지삼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해군의 함 운용은 기본적으로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대기 또는 훈련, 그 한 척은 정비 혹은 수리가 기본이거든요. 예. 항상 셋 다 나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없는 것이고 즉 이지삼 한 척은 항상 동해 등지에서 작전 배치 중인 것이고 따라서 이 셋 중에 하나는 항상 북한 미사일 탐지 임무를 이제 공식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제 한반도에 4대가 배치돼 있는 공군의 탄도 유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인 그린 파인 레이더하고 함께 이제 세종대왕급이 탐지를 하고 있다. 즉 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세종대왕급의 그 스파이 1D 레이더가 집중 탐색을 통해서 발사체를 포착할 경우에 각종 수치가 이제 분석이 돼서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그 탄도탄 작전 통제소에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합동 참모 본부에도 보고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해군 장비로서의 장점이 한껏 발휘가 되는데 그린 파인 레이더의 경우에는
육상에 이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근에 뭐 민가나 뭐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고출력 탐지 장비 사용은 좀 제한될 수가 있죠. 또 산악이나 건물 도로 이런 장애물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탐지에 좀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방향을 탐지하려면 운용을 중단하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세종대왕함 경우에는 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전방위 탐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함정의 이동을 통해서 당연히 위치도 너무 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상 장비하고 비교했을 때 해군 장비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세종대왕급도 이렇게 정말 빵빵한데 지난해 7월이었죠. 좀 솔직히 이 소식 듣고 군격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조대왕함, 와 이거 진짜 짜릿했거든요. 정조대왕함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포스가 이렇게 물론 많이 뭐 멋진 걸 붙여놓긴 했지만 어쨌든 포스가 대단하고요. 아 이거 진짜 울컥했어요, 이거 보고. 그때 소식 듣고. 네, 일단 해군은 그 세종대왕함급 후계함으로 지금 광개토 3 배치 2 사업을 통해서 8,100톤급 이지스함 세 척을 추가로 건조 중인 상태고요. 그 중에 1번함이 정조대왕함이고. 2024년 말에 해군에 인도돼서 전력화 과정 마치고 실천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군이 해상 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이라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정조대왕함인데요. 일단 정조대왕함은 기존의 세종대왕급이 이제 7,600톤이니까 그보다 이제 600톤 가량 커진 것이고 그리고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2를 설치를 해서 SM-3, SM-6 같은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하고 함대지 탄도 유도탄을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하고 무장력 등이 또 크게 향상이 이제 된 거고요. 또 해상에서 기동을 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요격도 할 수 있고. 예. 네. 최신의 탄도 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북한 지휘부의 원점 타격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럼 정조대왕함 이게 하나가 킬체인, KAMD, KMPR 이게 3축 이거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올인원?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국산 요격 미사일 대표적인 게 천궁2 아닙니까? 그 이제 UAE도 수출되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보면 천궁2는 교전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가 각각의 차량이 탑재돼서 분산돼 있죠, 사실은. 그런데 정조대왕함은 함정 내 이 한 플랫폼 안에 다 종합이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선은 이 탄도탄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스파이원디 레이더 여기 이제 소위 우리 얘기하는 이지스 레이더죠. 이지스 레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SM-6 함대공 미사일. 그야말로 이것도 이제 약간 올인원 비슷한 미사일이에요. 탄도탄 요격뿐 아니고요. 네. 항공기 요격, 순항 미사일 요격 다 할 수 있습니다. 타겟만 정하면 이제 알아서 그냥 그렇죠. 모든 이런 다용도 예. 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핵심 두뇌가 전투 체계 아닙니까? 이것들이 물리적으로 하나의 공간, 이 함정 한 공간에 이제 종합 다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 해상 미사일 방어죠. 해상 KMD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전술 함대지 미사일 외에 선무2가 대표적인 우리 지대지 탄도 아닙니까? 이거를 함대지 탄도로 개조한 그거를 이제 또 개발을 했는데 그것도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이게 이제 킬체인 역할도 하고 대량용진 보고 KMPR도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KMPR의 수단이 또 바로 이 함대지 미사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킬체인과 KMPR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축 체계가 다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세종대왕함급이 다 좋은데 이게 눈만 있고 주먹이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그 현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 정조대왕함으로 넘어가면서 해결이 되는 거겠죠? 네. 상당 부분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뭐 100%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2008년부터 12년까지 도입한 세종대왕함의 경우는 그 당시로서는 이지스 가운데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7.1을 체계를 도입했어요. 그때 이제 일본 등과 같이 도입을 하면서 좀 싸게 도입을 했는데 이때 이게 이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중요한 게 이제 눈은 있는데 중요한 수단이 없었죠. 네. 그래서 세종대왕급 세척에는 요격수단, 요격미사일이 없습니다.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펀치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베이스라인 7보다 업그레이드된 베이스라인 9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한 SM-6,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그다음에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 운용이
다 가능한데 두 가지 다 운영할 수 있는 BMB 베이스라인 9포인트 C2라는 것을 정규조에 대항함이 도입을 합니다. 전투체계 자체는 그 SM6는 물론이고 3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정규조 대항함이 갖추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앞서 그 SM6라는 게 일단 뭐 타겟이 뭐든지 간에 다 갖다 맞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미사일 같은데 SM6 계획이 아니라 이거 하여튼 도입되는 거 확정된 거죠? 네. SM6는 확정이 됐고요. 예. 지난 3월 13일에 방위사업청이 해군의 이지스함 KDX-3에 탑재할 SM6를 확보하는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및 1차 구매 계획안 승인을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확정됐다는 뜻이고요. 아, 그렇겠죠. 예. 네네. 원래는 이제 SM3가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70에서 600km 고도의 요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북한이 이제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곳으로 알려진 그 신형 SRBM들, 단거리 탄도 미사일들,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했던 KN-23, 또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했던 KN-24 이런 것들을 등장을 시키니까 우리가 이제 SM6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KN-23, KN-24는 이제 비행 고도가 50km 미만이기 때문에 SM3의 경우는 근데 최저 요격 고도가 70에서 90km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얘네들 이제 때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최저 요격 고도가 그 절반 이하 35km인 SM6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회를 해서 일단 SM6가 확정이 된 거고요. 또 가격도 SM6가 뭐 숫자가 높으니까 비쌀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발 가격이 50여억 원이라서 SM3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중요하게 작용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SM6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런데 70에서 600km의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이거 그것도 SM3도 계속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물론 이제 해군은 SM6의 SM3도 필요하다. 이런 예. 이제 입장인데 이게 SM3가 참고로 아까 최저 요격 구도가 뭐 70에서 90, 보통 이제 90으로 보는데 근데 이제 최대 요격 구도는 SM3가 이제 블럭 1이 있고 블럭 2가 있어요. 그래 블럭 1B의 경우 최대 요격 구도가 500km. 그다음에 거리는 뭐 한 800km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미리 공동 개발한 가장 최신형인 블럭 2A의 경우도 이제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요격 고도와 거리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요격 거리는 2,500km. 3배 뭐, 네. 늘었네요, 갑자기. 네, 그 다음에 고도가 1,500km예요. 그것도 3배네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우주공간. 오. 한참 올라가서 가는 데까지 요격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블럭 1B만 해도 고사양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적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M3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제 논리 중에 하나는 북한 후방 미사일 기지에서 노동 미사일이 원래 이제 일본을 겨냥한 건데요. 최대 사거리가 1,300km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서 고각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고각 발사를 하는 이유는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아무래도 낙하 속도가 빠르니까 패트리어트 팩3라든지 국산 천궁2 미사일로 요격하기 힘든 그런 이제 고속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각 발사를 어디를 향해서 하느냐? 수도권, 서울을 향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SM3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여하튼 이제 해군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그 예산을 태워줬습니다. 이게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4,400만 원의 예산을 작년 12월에. 4,400만 원이요? 예. 그 네. 자료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류 조사? 네. 이게 이제 SM3가 뭐 미국 일본 외에는 운영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성능 파악이 실태 파악이 쉬울 것이다. 뭐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소액의 예산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X가 좀 작아서 놀라긴 했습니다만 네. 충분히 뭐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게도 네. 만들어야겠죠. 예. 자, 그런데 솔직히 세종대왕 세척이 있는데 그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펀치도 준비하게 이렇게 되는 방법은 이게 좀 어려운 건가요? 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계획도 이제 있다고 하는데요. 예. 당연히 이제 우리 기존 우리 뭐 지상무기 체계도 뭐 개량해서 쓰는데요. 그러니까요. 함정 같은 경우 더 오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급 업그레이드 계획도 있는데 뭐냐면 2022년 8월 작년 8월에 국회 국방위에서
당시 김명수 해군 참모차장이 성능 개량을 해서 SM6를 세종대왕급에도 탑재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세종대왕급 또한 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BND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정조대왕급이 세 척이 들어와요. 네. 세종대왕급 세 척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여섯 척 모두 해상기반 기동형 삼축체계 중에 이제 미사일 방어 관련된 능력을 SM3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더구나 여기에 이제 KDDX, 한국형 차기구축함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의 뭐 이지삼이에요. 미니가 아닌 준이지삼이죠. 그러니까 준이지삼인 그 한국형 차기구축함도 개량한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 해상 KMD 체제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는 거죠. 아주 촘촘한 방어망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삼축 체계를 모두 실행할 수 있는 1당백 이지삼 전력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7체인 KAMD, KMPR이니까 앞에 수중 붙여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수중 7체인 구축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해군은 먼저 북한의 네. SLBM 탑재 잠수함 대응을 위해서 이제 수중 킬체인 계획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사일 발사 전에 일단 사전 징후를 포착을 하고 선제 타격을 하는 그 킬체인의 주요 전력으로 장보고 3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독자 설계 건조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보시는 예. 이것을 지금 꼽고 있죠. 1번함 도산 안창호함이 2020년 전력화 완료됐고요. 2번함 안무함은 지난 4월에 해군에 인도가 됐고요. 3번 신체호함은 2019년 9월에 진수가 돼서 오는 2024년에 해군에 인도가 될 예정이고 이렇게 세 척이 이제 배치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퀴즈를 한번 유 기자님한테 아닙니다. 유 기자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오늘... 접니까? 네. 네 번 접니까? 틀려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저한테만 지난 시간에도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지삼에 레이더가 있다. 그러면은 잠수함에는 무엇이 있나? 아, 그 진짜 기초적인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건 아시잖아요. 아, 그 잠수함 당연히 예. 그러니까 눈 아닙니까? 또는 귀. 네. 감각. 네. 소나죠, 그럼요. 맞습니다. 네. 소나. 네. 이 정도는 뭐. 네. 네. 소나가 뭐 당연히 수심 150m만 들어가도 뭐 햇빛이 전혀 도달을 하지 않고요, 바다는. 또 전파도 잘 되지 않고 완전히 깜깜한 세계고 이러다 보니까는 도산 안창호급은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된 예인형 소나 및 측면 배열 소나 등으로 적잠수함을 탐지하게 되는데 도산 안창호급의 소나 체계는 KSS2보다 성능이 20-30%나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아, 예. 네. 또 잠수함 외에도 이제 다른 무기 체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나를 활용을 하죠. 인근 바다에서 날고 있는 이제 P3 해상 초계기 여기 이제 100m 이하 고도로 내려온 다음에 그 능동 선호 부위라고 떨어뜨리는 소나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투하를 해가지고 또 잠수함을 찾고요. 그리고 세종대왕함에 탑재되어 있는 이제 링스 해상 작전 헬기가 출격을 해서 또 P3가 이제 포착을 하게 되면 그 식별 안 돼 있으니까 거기로 이제 그 접촉물 위치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줄에 매달아서 바다에 담그는 디핑 소나 이거를 또 전개를 하게 되죠. 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디핑 소나는 이제 긴 봉을 수중에 투하를 해가지고 이제 소리를 청취하는 이 탐지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소나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제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찾으면서 범위를 좁혀가게 되죠. 세종대왕급 전투지휘소의 종합관리 결정 하에 대잠전 훈련 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가까이 탐지를 하기도 하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은 한 3분에서 5분이면 모든 탐지와 추적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앞서 그 도산 안창호급이 수중킬제는 핵심으로 꼽는 이유 상황에 따라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 네. 아, 선제 타격 능력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도산 안창호함의 타격력은 네. 진짜 대단한데요. 먼저 533mm 어뢰 발사관을 6문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는 범상어, 그다음에 부형인 백상어, 그리고 대한미사일로 있는 미국제인 하푼, 그리고 국산 해성 잠대지 순항미사일. 를 쏠 수가 있는데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보고 3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범상어가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명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범상어가 그 중어래인데 네. 그럼 이 중어래보다 더 센 것도 있습니까? 네.
중요한 큰 타격력을 갖는 것은 역시 후직 발사기. 아, 그렇군요. 예. VLSM에 장착돼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잠수함 가운데 처음으로 도산 안창호급은 SLBM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수직 발사관이 6개가 이제 장착이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보통 수직 발사관 SLBM과 VLS는 핵추진 잠수함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큰 배였군요. 예. SLBM이 이제 전략 무기로 많이 쓰기 때문에 SLBM 자체가 또 핵탄두를 장착한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잠수함에 SLBM을 장착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도산 안창호급이 유일하게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VLS와 SLBM을 장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완전 그 초희귀 레어템이네요. 굉장히 그렇죠. 사실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SLBM 시험 발사할 때 중국의 정보함이 이제 와서 좀 스파이 활동을 하고 갔어요. 지난주에 저희 소개해드렸던 뭐 캬우 뭐 랴오린가 맞죠? 그거 왔나 보군요. 또 그런 동그란 거, 공 같은 거 달고 다니는 거. 이 정보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안테나를 또 다양하게 달고 있고 그래가지고 전파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스파이함인데, 서해 흑산도 앞바다 동경 124도 부근에서 우리가 이제 SLBM 시험 발사를 앞둔 며칠 전부터 이때 여기에 이제 중국의 그 정보함이 나타나가지고 동향을 감시하면서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정보함은 뭐 전파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은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주변을 비롯해서 뭐 한국과 일본 또 미 해군의 연합 훈련 등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종이죠. 예. 근데 그 도산 안창호급에 탑재되는 SLBM이 뭐길래 이렇게 중국이 바짝 긴장을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게 한때는 뭐 선무포다 해가지고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가진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큰 미사일을 우리 재래식 잠수함 실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현무2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2B형이 이제 사거리 한 500km 되는 미사일이에요. 네. 그래서 현무2B를 SLBM용으로 개조한 그런 미사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잠수함에 탑재되다 보니까 명칭은 이제 현무4-4, 4-4로 이렇게 명명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 9월에 충남 태안 ABD 안흥 시험장 앞바다에서 그때 이제 최종 시험 발사에 이제 성공을 해서 세계 7번째로 SLBM 보유국 개발 성공국에 이제 올랐고요. 세계 7번째로 독자 개발한 SLBM까지 쏴올린 우리 해군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불과 77년 전만 해도 변변치 않은 함정 하나 없이 미국의 보병 상륙전과 일본의 소해전만으로, 그러니까 1950년대 전후 그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력함으로 운영하기에는 성능이 턱없이 부족한 함정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전원을 올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전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본방자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군함으로 우리 영해를 지키며, 군함과 잠수함을 수출하는 데 이어서 차기 이지스함 KDDX는 국내 최초로 전기함 제조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78년 전인 1945년 11월 11일 해군의 모태 해방병단이 창설되고, 1946년 6월 15일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될 때까지만 해도 변변한 함정 한 척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1946년 9월 미 해군이 양도한 보병 상륙정 두 척을 시작으로 10월 일본 해군에서 JMS급 소해정 네 척과 이후 동일기적으로 일곱 척을 추가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주력함으로 운용하기에는 성능도 그 수도 부족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뒤 북한을 아주 혼쭐낸 일이 벌어졌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약하지만 함정을 갖게 된 조선해안경비대는 이제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나 싶었으나, 1948년 5월 7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 들어옵니다. 급보 JMS 통천정 북한으로 납북.
동해 무코 기지에 배속돼 있던 통천정이 주문진 부근 해상에서 경비 근무를 마치고 귀향 중 내부로 숨어들었던 좌익 승조원들이 상관을 사살하고 그 당시 북한 땅이었던 속초로 끌고 간 것이었죠. 게다가 8일 후인 5월 15일에는 제주 근해 작전을 수행하던 YMS 고원정이 무코 배속 명령을 받고 항해 중 마찬가지로 납북당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 정부를 세운다는 결정이 발표되자 북한이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5일 조선해양경비대가 한국 해군으로 발족됐지만 납북 사건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8월 10일에는 인천 경비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주한미군 군사 고문단장의 전용배까지 납북되는 사건까지 벌어지죠. 소식을 전해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으로 출해 동해에서는 태극기를 단 함정이 올라가고 서해에서는 성조기를 단 보트가 올라가고 이래서 되겠는가 라며 질책합니다. 그때 해군본부의 정보감 한명수 소령이 미 군사 고문단장의 보트가 황해도 몽금포항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한 응징과 보복을 제안하죠. 이승만 대통령과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은 제안을 받아들여 대북 응징 보복 작전, 몽금포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작전 개시 날짜는 정부 수립 1주년 기념일을 맞아 관함식을 진행하는 8월 16일. 새벽 2시경 기함, 충무공정과 JMS 통영정 등 4척을 포함한 함정 5척, 그리고 특공대 20명으로 구성된 총 200명의 작전부대가 인천항을 떠났습니다. 함정들은 태세를 갖추고 한명수 소령을 포함한 특공대원 20명은 고무보트 5척에 나눠 탑승해 곧장 몽금포 항구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상륙을 수십 미터 앞둔 상황, 갑자기 5척의 고무보트 중 4척이 기관 고장으로 멈춰버리고 마는데요. 북한군은 이를 목격하고 총탄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특공대원들은 전멸 위기에 처해버리죠. 특공대장을 맡은 한명수 소령은 우리만이라도 상륙을 감행한다라고 외치며 홀로 돌격했는데요. 하지만 총탄 중 하나가 한명수 소령의 양쪽 넓적 다리를 관통하게 됩니다. 당시 함정들은 적의 포 사정권으로 진입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기에 상륙대원들을 구출, 엄호하기 위한 진입에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그때 공정식 정장이 이끌던 JMS 통영정이 중기관총을 난사하며 돌진했습니다. 통영정의 중기관총 세례와 엄청난 기세에 북한군을 한 발 물러났고 그 사이 공정식 정장은 한명수 소령을 구출, 후송해냈는데요. 치열한 전투 속에서 JMS 통영함은 적포탄의 피격당해 함수와 양쪽 배전이 파손됐지만 적의 경비정 4척 격침과 승조원 5명 생포, 그리고 경비적 한척 나포라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다시 인천으로 급히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도발에 대응해 원점을 직접 공격한 몽금포 작전은 분명 성공한 작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참가한 장병들은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당시 주한미군 대사 존 무초가 몽금포 작전을 38선 불법 월북 작전으로 규정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우리 정부는 북침을 유도하기 위한 북한의 공작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대외적 공개를 금지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다행히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외교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1994년부터 몽금포 작전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게 됐는데요. 66년이 지난 2015년 8월 15일 몽금포 작전 전승비가 인천 월미공원에 건립됐고 통영정을 이끈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태극 무공훈장, 작전을 계획하고 참여했던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 을지 무공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창설 3년 만에 불법 도발을 일삼은 북한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준 몽금포 작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북 응징 보복 작전이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적에 군이 단호히 응징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인데요. 우리의 안보,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확실한 인식과 행동을 할 때에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당시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 전우를 구하겠다는 바다 사나이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공정식 소령과 한명수 소령 두 분 모두 이후에도 엄청난 공을 올리셨는데요. 네. 공정식 소령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 도입에 기여를 하시고 또 6.25 전쟁 때는 통영 상륙작전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또 한명수 소령님은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의 사전 첩보작전인 엑스레이 작전을 위해서 직접 공작대를 지휘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영화에 이거 무슨 원래 주인공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인천상륙작전이나 그렇죠. 아, 그게 그분이에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하여튼 이제 창군 초기에 이거 도입하고 이렇게 활약한 JMS급은 일본 해군이 예인하고 기뢰부설, 예. 수거, 경비 같은 다목적 용도로 만든 부설정령 예선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열악한 장비로 최고의 정가를 올렸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해군은 더 이상 뭐 연안 해군이 아니고 이제 대항 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강한 해군력 정말 든든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우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뒤에 여군이 그동안엔 그 근무를 못하셨나 보군요. 여군이 이제 함께 근무하게 됐나 봅니다. 네, 해군이 1993년 1200톤급 장보고함을 실전 배치하면서 예. 이제 잠수함 전력을 운영한 지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30년 만에 세계에서 여군이 잠수함 승조원으로 활동하는 14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네, 해군은 중위와 대위 장교를 상대로 여군 잠수함 승조원을 모집을 했고요. 그 결과 4명 이상의 장교가 지원을 해서 이 가운데 해군사관학교 73기와 74기 출신 대위를 각 한 명씩 선발을 했습니다. 이 선발된 여군 대위 중에는 미 해군 사관학교 출신도 포함돼 있고요. 엘리트 분이 지원을 하셨군요. 네. 예. 한편으로 또 6월 중에 선발 예정인 그 여군 부사관 승조원에도 20명이 넘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6에서 7명 수준으로 선발을 할 계획이래요. 예. 이분들은 이제 잠수함 사령부 소속 제909 교육 훈련 전대 입교를 해서 기본 교육 과정을 마친 다음에 2024년부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네, 잠수함은 제가 알기에도 이 근무 환경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의 바다를 지키시는 이 여군 잠수함 승조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파이팅입니다. 여러 이제 잠수함 근무가 피곤한 게 우선 엄청 좁은 공간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밖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수중인데 폐쇄된 네, 네. 곳에서. 그러니까 폐쇄된 곳에서. 네. 그래서 이게 또 생활도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 잠수함에서 제일 취약한 게 신경 소음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편 이거 딱 들고 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소나로. 상대편이 탐지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소나잖아요. 네. 소나가 소리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문을 닫을 때도 쾅 소리 내고 닫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뒷발로 차고 그다음에,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장기에서 전전 많이 찼거든요. 뭐 그런데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리고 까치발 입고 다녀야 되고 예. 조용히 가기 위해서 예, 막 예, 독서실 같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안보함이 뭐 잠수함 가운데 뭐 제일 큰데 예. 또 제일 예, 조용하다는 거죠. 이 스크류 자체도 그렇고요. 이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안보함 예. 이제 진수식 때 이 장면인데.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3,000톤급이고 길이 83m에 폭이 이제 9m인 그런 함정인데 여기에 이제 이 좁은 공간에 50여 명의 승조원이 적어도 몇 주가량 이제 예. 활동을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안보함은 이제 뛰어난 배터리 성능, 이 효율성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운영되는 디젤 잠수함 중에 이제 가장 조용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잠수함들이 보면 상대방이 이제 능동 소나, 액티브 소나를 쓸 경우는 이 음파를 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선체에 반사돼서 가는 걸로 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체에서 우리 스텝스기처럼 전파를 반사하지 않듯이 음파를 반사하지 않고 소위 음을 흡수하는 이제 흡음 타일을 붙여요. 이게 이제 뭐 좀 발전하면 이제 코팅 형태가 되고 그런 건데 이게 그 국내에서 이런 이제 음향 무반향 코팅제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무려 1만 장을 여기 함체에 붙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게 겉으로 보기엔 안 드러났는데 붙어 있는 네. 상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 같으면은 이제 벽돌 붙이면 이음새가 표시가 나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 타일 음향 타일 후트 타일을 붙이면 이렇게 표시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코팅 형태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매끄러운 형태.
여러분들 발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중 킬체인 핵심,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설계 건조 기술로 백두간 우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해외에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우리 잠수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예상 총 사업비가 무려 58조 원이에요. 네? 예상 리스트에 오른 잠수함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도산 안창호급하고 일본의 타이게이급. 한일전이네요. 한일전이에요. 네. 잭팟인데 그거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본 무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비싸죠. 네. 또 뭐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경기도 평택시 거기에 이제 명예 시민이기도 하고요. 라인이 좀 있나요 우리가?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예. 마덱스 2023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바로 합동 화력함. 수백 발의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해서 항공모함의 지상 공격 임무를 대신한다. KVLS-1, KVLS-2라고 탄도미사일 탑재하는 그 소형 위성을 탑재하는 우주 발사체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미사일 잔뜩 싣고 가서 니네가 도발하면 그냥 끝장 내버리겠다 아닙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공격만 한다. 그 KF-21 이후 처음으로 진짜 아드레날린이